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4년 5월에 출고된 2014년식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티팩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5천km 정도 탄 차량이고요. LT 세이프티팩이면은 LTZ 바로 밑에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에요. 우선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에 보면은 거의 검정색처럼 보이고요. 짙은 브라운 색상입니다. 네, 후측면 사진, 전면 사진, 전방 센서 되어 있고 후면 사진,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휠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고요. 휠에는 거의 기스한 없이 깨끗해 보이네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1,441km,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조수석, 운전석, 네, 뒷좌석,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오토라이트, 네, 키는 두 개 다 있네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있음 해서 이제 앞판넬 교환이 됐고 본넷이랑 휀다가 교환이 됐어요. 뭐 엔진 룸까지 먹은 차량은 아니고요. 주행거리가 많이 안 탔기 때문에 차 상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시면은 카센터 가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5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